네, 온라인 선교사, 미디어로 전도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링크를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SNS에 목사님 설교를 공유하면 그걸 미디어 전도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것이 위축되어 있죠,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진 것이 저는 바로 이 부분, 전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 옆에 점찍어 두었던 전도 대상자들이 기독교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들을 하나 둘씩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도는 풀어야 하지만 굉장히 풀기 어려운, 아니 가능하면 손대기 싫은 숙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도는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상황에서도 전도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미디어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활발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들도 나누고 계시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것에는 제약이 없지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는 이 온라인 선교사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려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선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전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거죠.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면 전도한 것이다. 혹은 등록을 시키면 전도한 것이다. 라고 만족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로 삼고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도는 굉장히 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단과 행동들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행동이나 하나의 변화가 전도의 모든 것이라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거나 답답해서 미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나누는 모든 것이 전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누는 설교와 여러 컨텐츠들에 사람들도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온라인 선교사 그리고 전도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